직접 보니까 정말 네. 이 영동 와인, 샤토마니의 그 와인 맛을 조금이라도 정말 시음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시음을 네. 저희가 조격장에서 제공을 네. 해드려도 될까요? 오, 네. 너무 좋습니다. 조격장이요? 네. 발도 그럼 와인으로 설마? 네, 맞습니다. 어머, 네. 발이 호강하겠네요. 네. 네. 나도 못 마셔봤는데. 발에는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지금 대부분 분포가 네. 되기 때문에 발만 와인에 담가도 그 온 몸에 혈액순환이 되는 거라 네,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간 역행 하느라고 네. 많이 걸었거든요. 그렇죠. 아, 네. 와,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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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자, 빨리 해요. 네. 막걸리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거 와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국악의 와인이야. 지금 분위기에 사랑가 한번 딱 나오고 이제 와인 한 잔이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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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히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어머 안녕하세요. 아 와인 잔이에요. 진짜 왔어. 네.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잡는 거? 잡는 거 아래 가볍게 아래.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네. 이거 네. 먹는 거 아니죠? 어, 참아주세요. 아니, 아니, 다르게 양보해주세요. 이 와인은 이제 저희 샤토마니 와인 중에 백호도 중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이고요. 이제 세미 드라이한 화이트이기 때문에 맛이 상큼하고 깔끔하게 특징이에요. 한번 제공을 해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연장장도 벗고 네. 술 드셔도. 다음은. 그 다음에 네, 네 제가 그러면 상이 감사합니다. 네. 이 발부터 편안해지고 네. 네. 심신이 안정된 느낌이잖아요. 네, 네. 네. 와인까지 네. 와, 너 어제 향부터 맡아보시고요. 네. 네. 향이 너무 좋네요. 네. 마셔도 마시는 법도 따로 있나요? 충분한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마시는 법 이제 마시는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화이트 와인이기 때문에 해산물, 회, 뭐 동치미 이런 것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동치미요? 동치미까지, 네네. 오, 네. 동치미. 네. 먹어봐도 될까요? 네. 이거 짠하네요. 아, 짠해야죠. 어, 짠해야지. 짠! 짠! 와인잔을 부딪힐 때는 서로 눈을 보면서 부딪히는 아, 그런 거예요? 오. 맥주 좋아하신다더니 오늘 원샷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꺾어먹는 게 흥미하면서 와인은 원래 한 잔 더 드릴까요? 제가 특별히 한 잔 더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일부러 했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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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재환 씨 모든 걸 걸고 몰랐어. 진짜 모든 걸 걸고 몰랐어요. 약간 뭐 오래되는 것 같은데 아 저도 떨어졌네요. 아 네 쉬운만 하기로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 선생님 또 주시는 거예요? 네, 다른 종류의 다른 와인이네요. 바리스를? 네, 버리셔도 다르게 양보하세요. 피부에 양보하는 거야. 자, 지금 소개해드릴 와인은 저희 드라이 레드고요. 이거는 좀 떫은 맛이 강한 게 특징이고요.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포도 품종을 이용을 해서 도수는 한 13도 정도 되고요. 육류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와인입니다. 한번 제공을 해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각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떤 좋은 술자리에 있을 때 추임새로 네. 건배를 해요. 뭐냐면 네. 선창을 하는 사람이 네. 이 추임새가 다 좋다는 네. 의미를 네.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받아주는 분들은 좋다 하시는 거예요. 좋다? 아~ 자, 제가 선창할게요. 벌시고 네. 잘시고 지와자! 좋다! 진짜 좋네, 세상에. 네. 진한 맛이, 진한 향이 느껴져. 어, 진짜 뭔가 깊은 맛이 있어요. 네. 뭔가 뒤 맛이 뭐지? 향. 진한 맛이, 진한 향이 느껴져. 약간 떨떨 뭐라 해야 되지? 포도를 한꺼번에 씹으면 나면 되게 향이라 해야 되나?
껍질 껍질하고 씨랑 같이 먹는 그 향들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셰프님. 아니에요. 쉬움입니다. 쉬움이에요. 아,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마지막 와인입니다. 네 마지막 와인이고요. 아이스 와인인가요? 네 아이스 와인이고요. 이거 독일 와인 같아요. 독일에서는 네. 아이스 와인 되게 유명해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선 유명하죠. 이제 저희 샤토마니 와인도 얼린 청포도로 만든 아이스 화이트 와인이 있어요. 아, 얼린 청포도. 바로 이 제품이고요. 이걸 한번 제공을 해드려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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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준경 씨도 최고야. 야 이게 최고야. 나 안 취했어. 오 잘해. 마지막 잔. 짠. 이거야. 오. 오. 이거다. 오. 이거야.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진짜. 야 너 남자 중에 이렇게. 와 이거 대박이다. 또. 어. 네 아니요 지금은 이제 시음이 끝났어요. 아. 네. 아쉽죠. 네. 네. 네 하지만 야외에. 원하시는 와인들과 어울리는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 네. 맛있겠다.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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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함께 가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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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네. 아니에요 이거? 뭐죠 이거? 어머 대박. 이거 이거 봐요. 왜요 왜요? 이거 그때 어머. 우리 처음에 갔을 때 그거예요. 우리야. 저 달라 좋아요. 와 세상에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마치 이 사진 보니까 우리 팀 같아. 네, 진짜 오래 안 찍은 사람 그러니까. 오 너무 신기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들어간 것보다 우리 함께 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시는 거예요. 기억이 진짜 추억이 되는 거죠. 그러게. 나도 거예요. 네. 다 드시고 물 채워서. 아, 저거 맛있대. 어머나. 이거 뭐예요, 이거? 어, 오리다. 오리다. 오리. 야, 내가 제일 이게 바로 그 와인 숙성한 그 오리. 아, 그래요? 그쵸? 와인 숙성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이곳이 어딥니까? 선생님, 아, 포도주 고기야. 네. 맛있겠다. 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정통은 옆에 네.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제가 와인을 이렇게 따르고 네, 잔 요 원래는 내려놓고 그렇죠? 안 내려놓고 고정시켜야 돼요. 아 그런 거야. 네. 뭘 몰라가지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따르고 더더더더더더더더 돌려서 지금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동생 은비. 우리 은비 씨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두 손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와, 멋져. 누가 도망? 준경 씨 반가웠어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 감사합니다. 아, 로미네 씨. 신곡이 너무. 저 그거 계속 돌려드릴게요. 네. 대박 예감. 네, 대박. 네, 저도. 선생님은 네, 우리 네 명이 다 같이 따라주세요. 네. 다 같이 손을 한 분에 모으고 있잖아. 따라주세요. 네. 자, 어머. 우리 선생님은 어머나 세상. 네 저 왠지 뭐 이렇게 칠순 맞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 그만. 예. 네. 진짜 고마워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쳐다주시고. 자, 오늘 함께 이 시간 여행 그날로 네. 우리 아름답고 달콤한 소리 한 방울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인이야. 네, 모두 정말 즐겁고 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네. 헐씨구 절씨구 지워져 좋다! 아우, 너무 행복하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음식을 만드는 소리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런 소리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헐씨구나 절씨구야 맛있는 오리고기 좋은 사람들 맛있는 화인까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좋은 날에 그냥 갈 리 있나 다 같이 한잔 하며 벌시고 절시고 지화자 좋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소리가 된다는 거 그렇죠 선생님 네. 국악은 술이에요 국악은 흥이 자꾸 올라오네 어. 아니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여행이 막바지가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너무 소중한 이 시간이 막 금방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각자 오늘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 있나 네. 어,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억에 남았던 거는 징 네, 너무 딱 다치고 있어 네, 내 손을 징으로 쳤어 내 손이 없어지는 그 느낌 있잖아 막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은비는? 저는 중학교 때도 국악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급하게 배우느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갔었는데 제가 유튜브로 사랑가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근데 직접 들어보니까 좀 좋았고 또 몰랐던 것도 알고 또 영궁 저희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선생님도 뵙고 좋은 추억도 쌓고 가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거 맞는 말이야 아 근데 나도 오늘 진짜 선수님 이렇게 보고 이거 소리 내는 게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앞으로 진짜 노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심으로 진짜 많이 배우고 앞으로 진심으로 반소리 좀 더 좀 배우고 싶어요 좋아, 너무 좋아요 그래요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야, 이 기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요 명창. 진짜 그 정도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아, 나 눈물 나오면 어떡하지? 선생님은요? 울지 마 진짜 왜 울려고 그래 진짜로 울지 마 울지 마 눈물의 술이야 눈물의 술이야 오늘은 소리 한 방울을 만났지만 다음에는 소리 바다를 만납시다 오케이 눈물의 술이야 저는 그냥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국악을 너무 편견을 깨주신 건 감사하고 그냥 제일 오늘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저희가 이제 국악 체험을 하면서 다 이렇게 합주로 맞췄을 때 아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제 그때부터 친밀감이 느껴지고 너무 공동체 일원으로서 너무 하나가 된 것 같아서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어요 나는 내가 아까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국악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느려져 그러면 아, 느려지면 뭐 어때? 그럼 서로 맞춰. 그리고 그냥 빨라져. 그럼 빨라지면 뭐 어때? 그것도 서로 그냥. 빨라져.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성격이 너무 좋은 음악인 거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성격순이야.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추럴. 오늘 이렇게 행복한 시간 함께 해준 우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 우리 건강을 기원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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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